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저 멀리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때는 6물이고요. 만조가 8시 반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만조가 되는데요. 만조 타임에다가 정조기, 그 다음에 6물, 뭐 여러가지 상황이 조류가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은 서풍이 6m에서 9m 정도로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씨도 온화하고 조류도 완만하면 대물 감생이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여기서 가운데 방파대 가운데 쪽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할 텐데요. 오늘은 수심이나 채비 투척거리를 조금 가까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발 앞에 한 10m에서 15m 정도의 투척거리에 수심은 8m에서 10m 정도로 보고 감생이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떠한 물고기들이 입질을 하고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할 장비와 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길이가 4.5m고요. 리일은 3000번대입니다. 조금 힘이 있는 걸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줄은 나일론 3호고요. 진은 부력이 1.55 막대치입니다. 목줄은 나일론 2호에 길이가 2m. 바늘은 감성돔 3호 바늘을 달았습니다. 이 체비를 가지고 감생의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낚시를 진행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날씨와 바람과 조류가 아주 낚시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감생이 히트 소식은 듣지 못했고요. 제 주변에서도 아직 별다른 입질이 없거든요. 하지만 많은 조사님들이 낚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대물 감생이를 기대하면서 낚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서풍이 좀 터져서 이쪽 서쪽 바다에 좀 노을성 파도가 치고 있고요. 부두석 쪽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여럿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과 노을성 파도 때문에 입질 받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동편 쪽에 이제 조사님들이 몰려가지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사님 망 안에 뭐가 하나 있는데요. 저게 숭어인가요? 숭어인가 농어인가 한 마리 잡으셨네. 숭어입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숭어 보는데요. 숭어 맞습니다. 뭐 사자급 사이즈인데요. 야, 정말 이 겨울에 드물게 보는 숭어입니다. 그래도 이게 물속에서 입질 거기 하나 보네요. 야, 어떻게 숭어가 나옵니다, 사장님. 진짜. 그래요? 어디, 저 건너편에서 훌치기로 숭어 한 7마리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헤쳐먹었다 그러던데요. 근데 여기 찌낚시로 숭어 나오는 거 처음 보네요. 사장님, 요번 주에 뭐 어떻게 고기 잡은 거 있으세요? 사이즈는 얼마나 나왔어요? 42면 괜찮네요. 요 부근에서요? 또 큰 거 하세요. 물때 아주 좋은데, 그죠? 저기 가운데 쪽에서 감생이 한 25 정도 히트하는 걸 봤는데요. 카메라에는 담지는 못했고요. 여튼 오늘 낚시할 상황은 아주 좋은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제 좀 햇살이나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더라도 여기 나오는 편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지? 작년에 많이 안 나왔어. 조금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작년에 왔을 때도 물려. 돼요? 그렇습니다. 작년은 그래도 오케이 됐어 됐어. 시켜서 내보낸 게 아니라 횟수를 줄였다고 하더라고. 이제 네 번 해서. 가 쑥 들어갔는데 이 챔길이 늦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명 한 대 왔습니다. 어디요? 잠깐만. 지금 저기 빨간 조산이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 오, 지금 3개다, 3개, 3개. 지금 챈비란 게 3개예요. 와우, 갑자기 막 입질 시작하네. 이야. 이야. 아, 지금 아직 그 대가 휘어져 있습니다. 지금 땡기고 있는 중인데요. 아, 저 조산이 저게 뭐야? 감생이야. 감생이야. 숭어야. 숭어구나. 이야. 저 조사님 숭어입니다. 숭어. 이야. 지금 입질하는 것들이 감생이하고 숭어, 숭어가 올라오네요. 숭어가 올라옵니다. 숭어가. 자, 저기 왔습니다. 왔습니다. 여기. 저기 왔습니다. 저기 왔습니다. 감생이 35. 야. 감생이 35. 결국은 올라오네요. 이야, 정말 멋있습니다. 거의 4자급인데요. 이야, 4자급 감생이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하더만은, 그래도 올라올 거기는 올라오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야호, 야호. 일단 바늘은 뺐고요. 이제 살림망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사이즈 여기서 봐도 35에서 40.
예, 일단 또렷하게 났습니다. 멋있습니다. 빙고.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됐습니다.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해살도 좋고 이제 날물 영향으로 채비가 왼쪽으로 흐르지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숭어가 입질을 하고 얼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저기 빨간 등대 끝쪽에서 숭어가 여러 마리 잡히는 걸 봤고요. 감생이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생이가 조금 전에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저 앞에 까만 옷을 입고 서 있는 조사님이 히트했는데 한 35에서 40 정도 되는 사이즈. 정말 탐스러운 감생이 한 마리 얼굴을 봤습니다. 오늘 또 대물 감생이에 기대를 하고 낚시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인연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이 정도로 숭어와 감생이를 구경하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